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러닝,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우리는 매일 쫓고 쫓기는 경쟁 사회 속에서 숨가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지독한 생존 서바이벌에서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요? 여기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가치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만드는 행복한 동행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겨울철 남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매생이.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김 양식장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여기 천대받던 매생이와 귀한 인연을 시작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던 청년. 연이은 시험 낙방과 어려워진 가정 형편 앞에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떠오른 어린 시절의 추억. 바로 아버지의 오래된 미역 공장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미역 공장을 되살리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 전문적인 생산 설비조차 없던 열악한 매생이 생산 환경.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매생이에서 사업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서야 완성된 매생이 생산 공장. 이제 서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희망을 건져올리는 청년 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성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멀리 완도에서 올라온 매생이 청년 오민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완도 매생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도 매생이 협동조합은 매생이 양식에서부터 제품 개발, 제품 생산, 또 판매까지 매생이 관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혼밥이나 혼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협동조합도 협업의 다른 형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완도매생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어떤 창업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법조인을 꿈꾸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를 했었고요. 두 번 정도 당당히 떨어졌습니다.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는데 천 원짜리 한 장, 뭐 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학원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다시마나 미역 이런 해조류 쪽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귀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 3개월 보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러 내려왔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다시마를 생산하는 시즌이 됐고요. 그때부터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배를 타고 직접 양식을 하고 직접 다시마 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그 20리터 말통이라고 하죠. 그걸로 한 통씩 물을 먹어도 화장실 한 번도 가지 않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현지에서는 다시마를 다시는 하지 마라고 해서
다시마라고 하는 또 우스갯소리로 또 그런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1년 정도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해조류가 이때 생산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이제 정책자금 쪽으로 제가 정보를 듣게 됐고 그쪽에 한 6번 정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청년창업 전용자금이라는 어떤 그런 자금을 배정을 받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폐공장 수준이었던 미역공장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고 그 자금으로 유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통을 하면서 매생이라는 품목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그때 운 좋게 대형마트에 납품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 매생이를 처음 접해봤는데 좀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중간 상인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어떤 품질을 결정하고 중간 상인들에 의해서 생산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시세가 한 제기당 한 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400g 정도 되는데 한 제기당 400원까지 떨어져도 소비자가는 그대로더라고요. 그 중간에서 중간 상인들이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쳤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쟁력 있는 매생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완도 매생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거죠. 완도 매생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첫 번째가 역할 분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냉동 창고나 아니면 뭐 디자인, 뭐 패키지, 그다음에 뭐 영업, 또 가장 기본적인 매생이.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죠. 냉동 물류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한테 제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좀 같이 함께 참여하지 않겠느냐. 또 매생이 생산한 양식 어민들에게 같이 한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디자인, 영업,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각각의 본인들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되 어떤 각자의 역할들만 명확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어떤 지금 협동조합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 무임승차나 서로 간 이권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이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로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믿고 가자라는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착각이 깨진 게 1년도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건축하는 단계에서부터 돈에 욕심내는 조합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금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1억 넘게 손해가 났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존재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과감하게 그 손해를 껴안고 그 조합원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로 남아있는 조합원들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조합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더 신중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매생이에 대한 생각의 어떤 전환이 좀 있었습니다. 매생이는 입자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세척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매생이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들 제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세척을 하고 전문적으로 선별하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조 라인을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 그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매생이 공장이 인근에 없었습니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대용화시켜서 공장 제조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새벽 2시에 그 매생이 통과하는 라인 자체가 터져가지고 제 온몸에 매생이를 맞고 쓰러진 적도 있었고요. 결국은 그 공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설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거를 다 털어내고 공장 내부도 다시 다 털어내고 다시 그 이런저런 식품 기업들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아, 매생이 필요한 설비들이 아, 이건 매생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걸 개조를 하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어떤 설비들을 구축을 해서 다시 재구축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한 매생이가 그 제조 라인이 어느 정도 굴러가기는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척도 잘 되고 선별도 잘 됐는데 매생이를 잘게 써는 절단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매생이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어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매생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현지의 인식들은 매생이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된다. 진하게 국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고 이 절단된 매생이는 상품성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게 오히려 매생이가 절단됨으로써 먹는 김이나 먹기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리고 세척하는 과정이 수월해졌고 선별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매생이들이 제기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절단된 매생이로는 제기를 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저희는 재래시장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영업처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상인들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는 앞으로 시장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홈쇼핑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수출로 가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잡고 저희 제품을 만들었죠. 그게 2016년도에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저희 시골에 오면 어떤 어르신들께서 이거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래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해보셨습니까? 안 해봐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시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들 아니면 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자기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많이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이 지금 저희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매생이 건조 블럭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 매생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수익 구조입니다. 저희 조합은 각각의 어떤 조합원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는 관리부, 생산부, 영업부, 그다음에 제품 개발 기획부, 냉동 물류부 이렇게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쪽에 저희 이사들로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역할 분담에서 수익 구조를 먼저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저희 냉동 매생이 한 팩이 판매가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어민들은 저희한테 매생이를 양식을 해서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생길 수 있고요. 저희 공장에서는 제품을 제조하면서 생기는 제조 마진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영업 쪽에서는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그다음에 물류 쪽에서는 보관을 하고 출하할 때 발생하는 수익들. 저는 이런 수익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품 하나가 판매할 때마다 각각의 조합원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어떤 이권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조합원들 별도로 생산자 조합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고정가로 매입을 해주고 저희는 안정적으로 원초를 수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실패를 했었고요. 지금도 실패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실패들이 쌓여서 제 노하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 젊은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포기라는 거는 우리 어떤 사회적인 인식들이죠.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면 성공을 한다. 좋은 기업은 대기업이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다. 어떤 그런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사회적 인식들에 대한 도전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또
같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협업으로 창업하는 방법.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협동조합을 구성하라. 조합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라. 새로운 유통구조를 모색하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 협동조합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예, 협동조합은 그냥 뭐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뭐 절차가 있나요? 특별한 제한 없고요. 예. 뭐 금융업이나 보험 또 의료 쪽에 대한 어떤 사업 목적이 아니면 네네. 5인 이상 발기인만 있으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이 너무 행복한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항상 사업 시작하면서 네네. 아, 네, 언제쯤이면 이렇게 어떤 제품들이 나와서 언제쯤이면 어디 판매를 하고 어디를 진입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네, 어느 정도 그런 계획들이 좀 맞아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 행복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잔잔했던 이 매생이 시장에서 네. 어떤 파문을 좀 일으켰어요. 네. 기존에 그 이렇게 유통하시던 상인들의 반발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반발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들이 좀 많았죠. 예. 누가 매생이를 그렇게 해서 먹느냐. 또 고정가로 수매를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예, 예. 가격이 쌀 때는 우리한테 놓고 비쌀 때는 상인들한테 판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차츰 뭐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은 그래도 시선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 또 협동조합 만들고 이뤄내셨는데 또 네. 의미 있는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다른 또 이게 어민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차별화된 포인트. 네. 이거를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다른가? 저희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이거든요. 예를 들면 생산부에 있는 어민들 조합원들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을 뭐 이사로 선임을 해가지고 저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앞으로 또 영업부나 뭐 저희 뭐 관리부 같은 경우는 저희 공장의 직원들이 저희 조합원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작은 협동조합의 또 협동조합이라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라 하면 같은 동일한 업종의 사람들끼리 그 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는 각기 다른 업종의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나요? 장점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예. 매생이 같은 경우에는 양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 경험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어떤 매생이 이제 씨앗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게 돌아다니는 시기에 어떤 매생이 양식하는 발을 바다에 펴가지고 예. 그 씨가 자연적으로 붙게 해서 그 대나무에서 자라게끔 하는 방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네. 정말 이게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춘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네. 부모님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인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기를 또 원하십니다. 예. 근데 부모님들 세대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귀농, 귀여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팔로랑 마케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업이나 어떤 저희보다 자금력 있는 업체들이 달라들면 금방 복사할 수 있다라는 베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디자인 팀하고 상의해서 나온 게 사진을 넣자. 예를 들면 어떤 대형마트에 그 어떤 그런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제품에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그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팔로나 이런 부분, 그 저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합니다.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파워블로거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간에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매생이는 무엇일까요? 예, 매생이는 저는 뭐 저희 바람을 담아서 젊음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젊음이요? 예. 네. 매생이라는 거는 싱싱한 살아있는 이끼를 뜯는다라는 우리 순 우리 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다르게 좀 다르게 해석해서 매일매일 살아있어라라는 네.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죽어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매생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예, 좀 깨어 있어라라는 네. 예, 저는 젊음이라는 예, 대표님에게 매생이는 곧 젊음이다. 예, 좋은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예, 옷도 저처럼 또 이렇게 매생이처럼 한번 입어주면 뭔가 젊음이 살아나고 예, 그렇죠. 예. 매생이 같나요 옷이? 아니요. 그렇진 않네요. 그렇죠? 예. 미안합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지금 매생이를 전문적으로 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해조류 에너지 사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1단계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흔히들 혹시 이런 거 상상해 보셨을까요? 다시마로 만든 종이, 다시마로 해조류로 만든 옷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연료를 뽑아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전반적으로 해조류 에너지 사업을 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유, 멋지네요. 예. 함께 만드는 또 협동조합으로 네. 우리 청춘들에게 네. 새로운 삶에 대한 대안을 네. 보여주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면 그 꿈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으로 청춘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도시에서 가지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경쟁력들이 시골로 내려오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충분히 저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되는 시간. 함께 뜻을 모아 꿈을 이루십시오. 화이팅!